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치유함 받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되어질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는 치료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닿힌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 제목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여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피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가슴에 손 대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피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아니로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드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위하여 예비된 동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을 왜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읽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듣는 자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 혼자만 보고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록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제게도 신비한 걸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응답하시느냐?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읽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람은 성경도 너무너무 안 읽고 성경 말씀에 아멘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도 산에 또는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30년 40년 50년 한다면 그 신앙이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후대에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은 하지만 가정은 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책을 펴냈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한민국은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감히 예측합니다. 요 손이에요. 그건 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착착 시간표대로 역사는 움직일 것이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복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에 의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또 태어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속에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전자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속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전부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22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22장. 그래서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이 몇 장입니까? 1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 것,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래서 2장, 3장에 교회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까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교회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개인까지도 그 일곱 가지 중에서 복합적으로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읽으면서 아, 함께 우리 교회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을 때는 두 손 들고 감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맞는데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힘을 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겨라, 이겨라,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4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요한에게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되어진 일은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볼 때는 다른 제자는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구의 몸을 입고 사도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왜? 유일한 제자가 한 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요한 목사님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눈을 맞춰보고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 화난 모습도 다 보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낼 순 없지만 적은 소리랄지라도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을 직접 숨결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우는 모습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람 사이에서 국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지지고 볶고 서로 잘났네 못났네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죽으실 때에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달라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제자인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잡았습니다. 신문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시오. 못하지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전설에 의하면 하도 하도 안 되니까 펄펄 끓는 가마 속에다가 산채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죠. 익어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이다. 그래갖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하나님과 외로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사도와는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일리로 오라.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4장, 5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해지는 장차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따릅시다. 내가 보니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았다는 말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내가 봤는데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없는 것을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집단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망가지고 서로 간에 반목이 생겼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게 유익이냐,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살리고냐, 요것만 분별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다고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 할렐루야.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 이부터 앞으로 되어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만 가지고 아쉬워하지. 그러나 하나님 보좌 편에서는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지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고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진행된 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6장부터 19장까지. 할렐루야. 6장부터 19장까지 마지막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되어질 일이 언제냐? 다니엘서 보니까 71회 중에 뭐가 남았다 그랬어요? 한 일회. 할렐루야. 한 일회, 한 일회. 따라합시다. 한 일회. 한 일회는 몇 년? 그렇죠. 당연히 7년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입니다. 심판. 그 핵심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나 유대인 플러스 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이 6장부터 19장까지 앞으로 우리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그 전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한 일회란 말이에요. 한 일회. 그러면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내용이에요. 죽었던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는 휴고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4쪽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주님이 나팔 소리에 더불어 공중 재림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부활될 것이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 말은 살아있는 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체로 휴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핵심이 뭐냐, 바로 휴거라고 하는 휴거.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일생에 이것도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휴거가 만약에 밤에 일어난다면, 휴거가 낮 아니면 밤 아니겠어요? 낮 아니면 밤 다른 시간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밤에 일어난다면 내 사랑하는 동창 친구들이 저기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늘 전화서로 할지만 만약에 옆집에 있는데 밤에 무슨 일인지 벌어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밤에 휴거가 일어났다면 언제 알까요? 휴거가 들림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진 건 언제 알아요? 아침에 아는 거지, 아침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때 간밤에 평안하셨나요? 진지 잡수셨나요? 가난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어제 저녁에도 둘이 같이 차를 마시고 함께 저녁을 먹었던 그 친구, 친척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밤중에 일어나면은 놀랄 일이 조금 덜해. 근데 문제는 뭐냐? 휴고될 때 갑자기 일어나면 순식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니까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휴고가 낮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는데 없어졌는데 깊이 잠자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화장실 갔나? 돈 벌러 갔나?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게 뉴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낮에 일어난다면 아이를 손잡고 가는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손잡고 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어야 할 자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절하지 않겠어요?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시내버스 기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버스 어떻게 되겠어요? 짬뽕을 볶고 있는 주방장 아저씨가 열심히 이렇게 열 속에서, 아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하죠. 휴고가 된다고 다 산 속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시에. 아멘. 식당에서 회사원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좀 더 쉽게 말하면 씨름 선수 손잡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분명히 삿발을 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없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충분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어린아이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친했던 동료가 사라지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시간표에 대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내 생전에 주님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부활될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부활과 휴거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살아가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갖는 목표는 바로 부활 아니면 휴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되더니 휴거되면 죽었던 자 살아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던 자 친척 친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전 세계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충분하잖아요. 당연히 나오죠. 전 세계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자동차끼리 부딪히고 막 아이들 찾아다니는 실종 신고가 나고 막 일어나는데 반응이 둘 거예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 전세가 일어났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박사는 예수 안 믿는 게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돼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그러면 사회자가 그럼 박사님이 휴거를 믿으십니까? 아, 믿죠. 자기 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싸마도 답은 하나요. 휴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에는 100%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득권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휴거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 어수선한 난리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더 죄악으로 가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7년 대환란.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 이래로 이와 같은 핍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뭐냐?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래도 예수를 안 믿겠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이 7년 환란 한 일의 동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환란과 핍박이 강도가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한다 더 완악해지더라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 가운데도 그러면 이런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소수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좋은 말할 때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늘 하는 말이 내가 가난할 때 부자 되면 예수 잘 믿고 몸이 연약할 때 건강하면 예수 잘 믿겠다 충성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플 때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좋은 환경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데 환란이 오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지 당연히. 지금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지만 이 한 일의 7년 동안에는 100% 안 믿는 사람이 전 세계를 정치 지도자, 학교 선생님, 회사 사장님, 과장님 100%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교회 갈게요?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환란 기간에도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을 통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이제는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다 과거로 지나가고 그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한일에 천년왕국.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복음 증거자가 말할 거는 뭐만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몇 년 지나면 왕국이 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에 휴거가 일어날 때 전혀 관심 없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발각되어질 때는 매매도 안 되고, 그래서 진승의 표를 받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었던 자는 부활되고 사는 자는 휴거되고, 이 순교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엄청난, 우리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게 순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상황이 올 때 이게 여러분 순교가 쉽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순교할 마음으로 예수를 믿자는 것입니다. 순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순결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결 마음으로 애국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교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상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 친구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해 보니, 와보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아직도 저 지옥을 향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빨리 좀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는 동시에 환란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따라합시다. 인재야. 또 무슨 재야? 따라합시다. 나팔재야. 세 번째 대접재야.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하여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7년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점점 완악해지는데 이 끝자락에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니까 당연히 지금 전 세계 보면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외톨이야. 혼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주인 아람 민족은 하나 돼야 안 돼요.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연합군이 보십시오. 휴거되지 않은 이 땅에는 100% 안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 플러스 극소수 이방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강력하게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불신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가 되나요?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민족만 없으면, 전민족만 처단하면 온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연합군 대표 자격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소수지만은 의무병이든지 아니면 싸움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파견하잖아요. 파병하듯이 유대 땅으로 몰려드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수억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성경대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나니, 지금 역사는 누구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오니까 눈에 볼 때는 유대지만 실제는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겁도 없이. 그래서 때가 되면 그걸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그래서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공중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19장 말한 대로 백마를 타시고, 할렐루야, 백마 타고 검을 드시고, 그리고 부활된 사람, 휴거된 공동체,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순교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사와 더불어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이란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승천했으니 승천할 때는 혼자 몸으로 승천했지만 주는 재림하실 때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와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이지만 마지막 심판주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죄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 못 박게 피를 흘렸는데 너희는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믿었던 사람은 죽어 부활돼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너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일하고 심을 수 있는 것이 왜 복이냐. 이 한 일의 동안에 순교했던 사람은 심은 게 별로 없어요. 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상급을 주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심을 수 있잖아요. 심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검을 휘두르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말 그대로 연합군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포도즙 틀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높이 1m, 1.3m, 길이로 300km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길이에 사람들이 피가 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주님 지상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 백성들이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주님은 천능 자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일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번도 유대인들이 입에서 민족적으로 고백을 안 했는데 요때 주님 지상재림할 때 유대인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가 오기까지 4분의 3이 죽습니다. 엄청난 환란이라니까요. 그래서 4분의 1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지상재림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19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이 뭐냐? 20장에 있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뭐냐고요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로 오셨다고요? 심판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그러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어둠으로 절망으로 이끌었던 그 원흉 우리의 그냥 어떤 표현으로 껌처럼 질겅질겅 씹어도 천천할 그 작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하나님 주님이 척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보십시오. 20장. 또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또 20장에 또 따릅시다. 내가 봄에 또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느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누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무저갱이 뭐라 그랬어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육신체 지금 바닥에 서 있습니다. 공중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바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도 바닥 있죠? 바닥 꽂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시니 주님께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누구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과 가치관과 생활습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발악했던 놈이 누구예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란 말이야. 그 작자를 잡으니.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용, 옛뱀, 사탄, 마귀는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지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을 못하도록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뭐에 따라서요?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여. 임봉하여. 그러니까 아무도 못 연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 가지시는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지함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누가 뗄 수 있는 거? 주님만이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행 열고 그 안에 사단마귀를 결박해서 천년 동안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 놈을 뭐라 그러느냐?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나는 나보다 똑똑하고 재능인 사람이 후칠생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은 안 믿을까요? 나는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믿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혼미. 술 먹으면 마약 먹으면 해롱해롱해듯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혹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마귀, 용, 옛뱀의 전매특허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사실도 아닌데 괜히 누가 둘이 친하면 A, B가 친한데 내가 B하고 친하고 싶어. 근데 A가 너무 들어와서 내가 B에게 가까이 못 다가가. 그러면 A를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인 내가 B한테 찾아가서 A를 칭찬해야 돼요. 엄덧말을 지어내야 돼요. 어떤 말을 지어내서 뭐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이간질. 아이고 요즘 어때 지내요? 그러면 글쎄 요즘에 나는 은혜로워요. 뭐가요? A 권사님이 A 집사님 요즘에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 그랬더니 C가 갑자기 중세로 권사님 집사님 못 들으셨어요? 뭐요? 그러면 글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면서 꽈배기처럼 비비 꼬면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안 할 것 같으면 말을 말을 해. 그러면 B가 간도요 그래요? 듣고 싶을까? 당연히 듣고 싶지. 뭐예요? 안 되는데. 아, 말 좀 해봐요. 왜 띠만 드려요? 해도 될까요? 하라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시험 들 텐데. 아, 안 들 테니까 하지 마. 하라고. 그래서 A를 쭉 얘기해. 그래서 막 입에서 거품내게 막 없는 말을 치니까 얼마나 신나. 막 나쁘게 얘기해. 그러면 또 문제는 뭐냐. 이 B라는 작자도 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C한테요. 권사님, 지사님 확인해봤어요? 장르 확인해봤어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요? 하면서 그냥 막 그러면 A 상 좀 못할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 좀 못할 사람이네. 그럼 C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C 권사님, 집사님 고마워 고마워 우리들이 쎄쎄쎄하자잉. 이간질 시킨다.
이간질한 C도 나쁘지만 이간질에 넘어간 B도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만사예요. 기업과 기업 다 그래요. 사람 있는 곳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전매특허가 누구 거다? 마귀의 전매특허란 말이에요. 이간질시키는 거.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이간질시키고 화내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을 대적한다? 뭐 유혹한다? 이건 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미혹한다는 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간질시키는 것이 이게 사탄마귀의 18번째입니다. 애국하는 자리에 교회 다닐 때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너무 열심히 충성하지만 그거 다 목사님이 지 배불리려고 하는기요. 절대 속지 마. 정신 바짝 차려.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하지 말고 꼭 다물고 있어. 그냥 가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조금만 해요. 헌금 안 할 순 없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그 욕심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대충 해 그럴 때는 이게 천국만 봐야 하나님 응답인 줄 봐도 그래갖고 그 말을 혹 받아들여. 근데 그게 뭐예요? 이간질하는 영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진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딱 판단해야 돼. 그래요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전원이 내 앞에서 그 말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간질 하더라도 씨한테 비 권사님이 씨 집사님 권사님 확실합니까? 지금 녹음합니다. 그때 녹음해야지 언제 쓰겠어. 녹음합니다. 아멘. 확신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신앙이냐. 아멘. 여러분 누가 이간질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반드시 녹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간질하려고 한 사람은 그래요 녹음해요 할까요? 아이 듣긴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 그럼. 이렇게 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 사이 이간질려고 할 때 저도 이거를 몇 번 못 해갖고 야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녹음하고 싶은데 그럼 상대방 다시 와서 말해줄까요? 다시 할게요. 이? 녹음하세요? 아니잖아요. 너무 아쉽고 너무 억울할 때가 있다고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녹음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미혹의 역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욥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단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마귀가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뭐냐? 마귀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땅을 그놈도 무지하게 바빠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 마귀가 심심하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마귀가 너무너무 바쁘대. 목사로부터 직분자로부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핵가닥 핵가닥 해가지고 뭐 조금만 이간질하고 또 미끼만 탁 던지면 덥성불고 싸움질하고 전 세계에서 마귀가 제일 바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갔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마귀는 앉아갖고 똥 쌀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받아먹는지 마귀 도체 두루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적행에 처박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겠지. 그럼 지금은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속에도 예배만 끝나봐. 집에 가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마귀가. 지금도 마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단 말이에요. 속임. 속임수의 변장의 명수란 말이에요. 변장.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이요 일이요? 일이죠. 근데 사람은 뭘 봐 안 봐? 양이네. 일인데 자꾸 양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추잡아 잘못된 법을 가지고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뭐가 대한민국 이게 살기 좋은데 이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바닷가도 없는 대전이 너무 살기 좋대. 단 돈만 있으면 대전이 너무너무 좋대. 동쪽 서쪽 남쪽 어디든지 갈 수 있대다. 중앙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대전 지역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마귀의 덫에 다 물어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헐고 뜯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느냐.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382쪽.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누구예요? 북한이 아니라 사탄마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잠도 자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해봐요. 성령 충만한데 또 옆에는 해롱해놓은 사람이 있어. 말만 하면 미혹만 하면 금방 이 먹잇감을 물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탄이라도 충만한 사람을 물겠어요? 해롱한 사람을 물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밥이죠.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 그러니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기도 성령 충만, 저기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 314쪽.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하라고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틈. 그 성령 충만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금이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하면 돼요? 괴만 가면 돼요? 알면 하면 돼요? 여기에 이미 틈이 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나요? 많이 듣던 말이죠? 예배만 하면 돼요? 그럼 예배 안 하면 다요? 그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틈을 보이면 안 돼, 틈을 보이면.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근신하라, 깨어라. 틈을 보이지 마라. 야고보서 4장 7절. 374쪽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 씨한테는 공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욕을 해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님은 이렇게 막 노예 때나 얘기할 때 기도를 시키면 이놈의 마귀 새끼는 노예에서 이민세에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만 유일하게 마귀 새끼라고 하더라. 마귀 님이 아니잖아. 미혹하는 영한테 무슨 님자를 붙여가면서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발 가주세요. 갈까요, 말까요? 이거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살인한자 말이에요. 그 작자의 본질이. 그런 성령 충만은 뭐예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별의별 것이 와갖고 사람이 와서 유혹해도 미혹해도 이간질해도 절대 안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암흑의 교회 암흑의 누구를 이야기할 때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였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과 나는 틈이 보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전도 다 열심히 하는데도 이 이간질의 마귀 도체는 예외가 없이 거의 목회자까지도 거의 매번 못 주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싸움하고 반목하고 씻을 수 없는 오해가 생기고 옆에서 마귀가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후회하는 인생을 수십 년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놈의 마지막은 무적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다 여러분, 달마다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안 해도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다 아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세요 하는 거의 귀담아 안 듣다가도 날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어쩌면 그런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와도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마귀를 주님이 결박을 시켜가지고 이 못된 이놈의 새끼 해갖고 무적에게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결박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또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귀가 잡히는 거를 보고 내 4절에는 거기에 앉은 자들이 보자를 봤단 말이에요. 보자, 저 4장 5장에 있는 하나님 보자를 봤단 말이에요. 거기를 봤더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누가 있느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보세요. 한 일의 동안에 증언자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매매도 못하고 말 바싹 말라가면서 어떻게다가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부활 또는 죽어 아니면 한 일의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이 아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는 모든 사람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메시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따라합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나와. 첫째 부활. 그러면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세요.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지상재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 행하실 일 첫 번째 사단마귀를 결박하고. 아멘.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뭐냐? 부활 휴거 된 사람이 7년 궁중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또 이 7년 동안에 믿고 순교했던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1, 2, 3, 4가 아니고 다른 말을 말하면 따라합시다. 이긴 자. 이긴 자를 말해. 이긴 자. 첫째 부활은 이긴 자의 부활이, 이긴 자의 부활. 할렐루야. 이긴 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사람은 다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느냐? 부활되지만 문제는 뭐냐?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이 7년 공중 혼인잔치 할 때 뭐하느냐? 너가 이 땅에서 교회 시대 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한 것에 대하여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애국을 심고 헌금을 심고 섬김을 심고 순종을 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마다 같아질려요. 다르단 말이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을 하면 땅은 밭은 많은데 게으른 농부는 심질 않아. 그럼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러나 적은 땅이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땅은 아니어도 노는 땅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면은 당신이 여섯 갖고 내가 넷을 가질 테니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 사람들 줘서 여섯이라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것을 얻는단 말이에요. 심으니까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농업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심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나 휴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핍박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무래저하니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예수를 목숨 걸고 믿고 헌신한 부분에 대한은 그냥 왔다리 갔다라는 사람. 휴거는 뭐냐? 열심히 심은 사람도 휴거되고 열심히 심지 못하는도 휴거가 됩니다. 결국은 믿으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으면 구원받듯이 휴거도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심은 게 없단 말이에요. 심은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헌신, 전도 이런 거 할 때 아무 부담 갖지 않고 아멘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앉아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이 두어지고 뭔 이 시대에 뭐 하냐? 유튜브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전혀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휴거는 될지라도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입니다. 심판 플러스 상급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긴 자의 부활.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영이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고 죄 가운데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당연히 죽는 건데 누가 받침선서 내가 살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저 청주에 산대. 그러면은 매일 볼 순 없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날은 인간이라면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하죠.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이 좋은 세상에 뭐예요? 택배로 굴비라도 보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냐 말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살았는데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라면 그 집안에 젊은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과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심으면 최소한 30인데 이 세상 논리로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얼마 얘기할 때 30배
준다면 은행 매어 터질 거요? 5%, 4%인데도 사람들이 출전하는데 30% 준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은행 말은 믿으면서도 나중에 부도 나는 거 뻔히 알면서 부도 안 날 줄은 믿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행보다도 못 믿어요.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임했다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든지 아니면 믿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지 당연히. 근데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 7년 동안에 전부 불신자인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순교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돌이켜야 된다고 누군가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들으면 부담 안 되는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2장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불같은 천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말라기 선제 이후로 400년 동안 복음 없이 살았던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겠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던 사단마귀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드디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들이 부활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그 부활체로 들어가는 사람은 장가도 안 가고 시장도 자녀도 출생하지 않습니다. 단, 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서 4분의 1이 살아있다 그래서 산채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도 죽은 자는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는 죽어대듯이. 할렐루야. 부활체로. 그러니까 환란의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있는 자는 이 천년왕국에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뭘로 들어간다? 부활체로 들어간다면 부활체. 할렐루야. 그럼 이 육신으로 들어가는 것과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차이냐? 천년이 차기까지 천하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경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으로 우리가 와서 천년 동안 문자적인 천년 동안 통치하는 복을 누린다. 그런데 뭐냐? 천년이 차기 찰 때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가 전멸될 거라고요? 이간질시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이 차기까지의 마귀가 무적에서 나와갖고 또 뭐해요? 미혹하는 거지 또. 그럼 미혹할 때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가 넘어가겠어요? 부활체가 넘어가겠어요? 육신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아기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부모님 세대를 하나님이 역사한 거를 두 눈 뜨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원망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들 광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간 부모님들이 처녀 아가씨들이 총각들이 들어가서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힘든 과정을 이긴 것에 감사하지만 천년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 아니까 육신은 죄성이 있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요 사람들을 또 움직여서 또 뭐해요? 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주님이 천년왕국 끝날 때 또 전쟁이 또 한 번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결국 여러분과 저는 부활되든지 휴거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100%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그러니까 죄질 가능성은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으세요. 열심히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부활체는 따놓은 당상인데 문제는 뭐냐?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이왕이면 좋은 상급을 받으셔야지. 아우 나는 내 뒤에 꼴등 한 놈이 있으니까 난 이걸로 만족해요. 그건 너무 무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지. 그죠? 아, 어떤 분은 교차로만 보면 돈이 보인다는데 왜 눈에는 안 보이냔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 곳마다 대박이 터지는데 어찌하여 내 눈에는 안 보이냔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럼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아무리 투자의 귀재라 할지라도 주님 안 믿으면 실패자입니다. 내 눈에 그게 안 보여도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역사의 흐름을 기억하고 나는 딱 둘 중에 하나다. 부활 아니면 휴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3장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믿고 해야지 이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금방 마음이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도우시려고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에 그래서 그러면 미리 이제 결론 맛보기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된단 말이에요. 이긴 자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거기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인데 여러분은 선한 자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제가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답을 못하면 여러분 선한 게 악한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에 대해서 선한지 악한지를 못하면 그럼 여러분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목사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는데 어떻게 자기 답을 못 내리겠어. 답을 내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이긴 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인 거예요. 악한 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별짓을 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이라니까요. 그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왜 이런 텀을 줍니까?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으라고 사인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반응을 안 보인 거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너의 교만을 꺾어서 기어코 너희들을 회개하겠다. 그게 한일이란 말이에요. 한일에. 그러면은 요때 끝나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때 있는 게 뭐냐, 요게. 이제 다음 주 설명할 거예요. 요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부활. 그러니까 요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면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니까. 자식이 훌륭했으니까 이렇게 그 자식을 봐서 옮기는 그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죽기 전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부활시키는 건 뭐냐? 100%.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행한대로 기록한 책들. 생명책, 책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들이란 말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행한 대로. 그러니까 악한 자니까 내가 왜 지옥 가느냐? 탄원이 나오지. 네가 한 것 봐. 이 말은 천국에도 장소가 다르듯이 지옥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너가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끽소리 못하게. 왜?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결정됐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혼인잔치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공중에서. 여러분과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만 전도가 가능해요. 헌신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감사가. 허봉나 선교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 땅에 지금도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님 직분자들이에요. 호의적이자는 부분이 많은데 그 옛날에 어떻겠냐 말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 일꾼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65년을 한결같이 하는데 쓰임받는다.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 아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고 너무 가신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람을 보니까. 근데 그분은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있는 걸 믿고 정확하게 제대로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이사야 35장에 가면 이 천년왕국에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 집 앞에 토끼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놔둬요? 잡을까? 임자 없는 닭 지나가면 잡아요? 냅둬요? 잡지. 제가 신학교 때 비가 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지나가는데 세상에 500원짜리 종이돈이 보이는 거예요. 비에 젖었어. 그 죽는데 괜히 내 눈에 띄니까 아무런 직하고 주시면 되는데 괜히 나도 모르겠어. 주위 사람을 보는 거야. 줄 때 상인 보면 안 되니까.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할게요? 발로 밟고 있었어요. 지나간 다음에 주워갖고 그걸 말려갖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 사갖고 와서 백숙을 먹는데 왜 그래 맛있는지 세상에 세상에.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아니, 또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저 동물원에 있는 사자 우리에 토끼 풀어놓고 닭 풀어놓으면 살까 죽을까? 바로 죽지. 바로 잡아먹는다고요.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는 사자가 풀꿀 잠을 자는데 토끼가 사자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다고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부터 천년왕국이 들어오기까지 전 세계 개인 가정은 다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 덫에 걸려가지고 미혹당했는데 그 미혹의 세계가 마감되어지고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간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위에 이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거리고 있으니 이기자 말이야. 이기자. 이기는 방법은 이리저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상곡의 백가파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산곡의 백합과 송도들이여 하늘에 전하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의 산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전 신지의 벽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보냥이랴. 들리네 들리네 끝난 발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정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주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회의 청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정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공의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도를 들고 새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네 세상아 자기꺼라 나는 가노라. 진렁말랑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최후의 대승리는 한 번 더 최후의 대승리는 이곳이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사단마귀의 역사 아심 속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냐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로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원기술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때가 되매 흰말을 타시고 검을 가지시고 수많은 믿음의 신부 백성들과 더불어 천사와 더불어 이 땅의 감람산에 대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오셔서 책임을 하신 일이 사단마귀를 털박하여 무지갱이 집어넣고 함께 통치하는 모습을 보며 인자의 부활을 보시며 오늘 저들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천국의 부활체로 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로 애금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주신 없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대의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과 더불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애국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주위에 우는 사자처럼 벌떼처럼 다가와 미혹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단방에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 있어서 부름받아 사오니 특별히 땅에 공산주의 사대내어 주답해 여기 있습니다. 나사는 예수의 면에 떠나갈 취하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광의 그날이 임할 줄로 믿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피만이 모든 사람,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삶 현장에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위에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민족과 북녘땅 위에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